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보복 조치로 홍콩 자치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미국 워싱턴 정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영변 핵폐기 카드와 미국의 스냅백을 전제로 한 일부 제재 완화 카드가 교환되는 스몰딜 형식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독점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약의 효능 입증을 위해 다른 나라 환자들도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큼 미국이 치료제를 싹쓸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직원들이 로또를 맞았습니다. 현 주가는 공모가 4만 9천 원 대비 236.7%나 높은 수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정보경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양호한 미국의 고용지표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13.3%에서 11.1%로 개선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하면서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이었죠.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이 오전장에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후장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2144.10포인트 0.41% 오르면서 코스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오전에는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듯도 했는데요. 다시 올라주면서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요. 오늘은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함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개인과 함께 기관도 물량을 담아주고 있고요.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가 함께 빨간불 켜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까지 시총 1, 2위 종목들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최근에 금융시장에 진출했죠.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소폭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오르고 있고요.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오르고 있고 LG생건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만 원까지도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11위부터 15위 종목까지입니다. 현대차, 삼성물산, NC소프트, SK가 파란불 켜고 있고 현대모비스만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3%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11만 원대에 안착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역대 최대 내수 판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는 10만 원을 탈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748.64, 750선 부근까지 올라와 줬고요. 0.82%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면서 741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가요. 다시 상승 반등하면서 750선까지도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만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898억 원 매수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입니다. 오전장에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갔고요. 시젠이 오늘 20%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진단키트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펄어비스 0.7% 빠지고 KMW도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스튜디오 드래곤, CJ&M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게임주들이 잘 갔었는데요. 펄어비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CJ&M 2%대 상승하면서 1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제넥신 2%대 오르고요. 리노공업도 2% 오르고 있습니다. 휴젤은 0.4% 소폭 오르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와 헬릭스미스 빠지고 있고요. SK 관련주들은 SK바이오팜 상장한 후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1201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0.0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 2시 50분부터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전기차 업자인 테슬라가 석유차 왕으로 불렸던 일본의 도요타를 따돌리고 최고 몸값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코로나19 2차 확산 국면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19가 지금 나와주고 제2차 확산이 거의 확실히 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지금 이 와중에 시장에서 이 코로나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역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테슬라가 발표한 오늘 전에 발표했던 실적 자료를 보면은 2분기 전체 판매량은 9만 65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수치고요. 월가 전망치 72,000대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나홀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코로나19 충격에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던 이 3월 18일 당시 주가 주당 361.22달러였는데 주가와 비교하면 테슬라 주가는 석 달 반 사이에 234.6% 폭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자 도요타와 시가총액 사이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 규모는 2241억 달러로 더 불어났고요. 테슬라는 도요타를 제치고 자동차 업계에 시총 1위 등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2차 전지 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완성차보다도 역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실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2차 전지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2차 전지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쪽은 기업들 계열사들은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각국 정부의 어떤 친환경 정책과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또 저금리 기조 등이 함께 등 모이면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사업 협력을 위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또 이재훈 삼성전자 부회장, 두광모 LG 회장이 연쇄 회동하면서 해당 사업의 성장 기대감은 물론 그룹 내에서도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 전통적인 이 중후 장대 산업보다도 성장하는 산업이 투자자에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삼성 SDI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 SDI의 올해 3분기 때 역시 이 전기차용 중견 전지죠. 2부의 매출 증가가 본격적인 이익 증가 구간 진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3분기 때 1,851억, 4분기 때는 2,353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ESS 매출도 국내 시장에서는 정상화되고 미국 시장에서 신규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봤을 때도 이 중대형 전지 쪽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데,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또 보조금 정책 확대가 좀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 상승과 또 고동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4분기 기점으로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형 전지 내 원형 전지 매출 증가하고 과거보다 높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한 10% 이상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 SDI를 오늘 어떤 전기차 관련주에서 가장 대장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안에서 이 각형 어떤 보호막을 가고 있는 신형 SDC 그리고 최근에 소재 쪽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원인 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을 큰 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5월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9.7%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 1년 사이 최고 수치라고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간밤에 발표됐던 그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떤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을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의 5월 무역 적자는 54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어떤 3개월 연속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품과 더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도 9.7% 증가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요. 또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2,790억 달러로 7.3% 더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과 5월의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1% 감소한 2,234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5월에 미국 전체 무역 규모는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 또 자동차 수입이 모두 줄면서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월에 자동차와 가전 같은 소비재 적자는 761억 달러 기록했고요. 은행과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는 2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선 이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의 소비재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좀 트럼프 대통령과 좀 바이든 부 대통령의 지금 약간 좀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떤 미국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죠. 우선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 호조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좀 서로 간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6월에 고용지표 개선됐지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적 여파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의 말을 좀 빌리자면은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직시할 때까지 경제는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논평하면서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분명히 하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깊고 깊은 이 일자리 구멍에 빠져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앞서서 6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480만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5월에 전월보다 250만 개 늘어난 뒤에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좀 지켰습니다. 실업률은 4월에 14.7%, 5월은 14.3%, 6월은 11.1% 떨어졌고요. 우선 노동부 발표에 6월 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또 일부 사업체는 다시 문을 닫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그런 신경질적인 의견을 보인다고 한다면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코로나19 2차 확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CGN 같은 경우 오늘 20% 넘는 급등이 나오고도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를 손절해야 되나 추매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계속 좀 어떻게 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좀 시끄러운 게 미국에서 램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독차지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약간 시끄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젠을 비롯해서 오늘 좀 보자면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바이오니아, 이 종목도 한 5%가량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천만 명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스크 관련주들도 이슈를 좀 끌고 있긴 한데 특히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2차 유행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뭐 3차 대유행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또 진단키트와 더불어서 마스크가 아직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제 환자들이 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쉽게 꺾일 것이냐?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자 우선 시젠 같은 경우 3월부터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한 20% 정도까지 올랐다가 쫄쫄 밀리면서 상승 17%가량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간 좀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별로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5월 중순 가만히 있다, 6월 가만히 있다 갑자기 계단식 레벨업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주목하셔야 될 점은 보시면요. 3월 말에 나왔던 고점 14만 원 라인 또 맞춰서 그다음 5월 중순에 나왔던 고점 14만 원 부근이고요. 오늘 현재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보이는 고점 라인 자체가 역시나 또 14만 원 라인입니다. 두 번 우선은 어떻게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엔 안 나오고 올라갈 거다?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근데 거래량 자체가 사실 그 전에 터졌던 물량보다 적긴 합니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젠 같은 경우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더 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올라간다면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신 분들, 만약에 SK바이오팜이 다음 주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들 덩달아 약간의 조정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살까요? 알 수가 없죠. 다만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현재 바이오 시장을 약간 좀 이끌고 있는 흐름을 좀 단독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상한가 풀리는 모습 나오자마자 네 바이오주들이 약간 맥이 없는 모습을 덩달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지금 절반 이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제는 오늘 제가 너무 급등이 나서 말씀드리지만 차익 실현 분명히 하시고 만약에 난 그래도 가져갈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부탁드리지만 한 30% 정도는 그래도 수익 실현하셔서 다음 종목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진단키트 좋지만 이젠 이런 것 같아요. 예방 관련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뭐 예를 들자면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손 세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에탄올 관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출 포인트가 더 긍정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히려는 지금부터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거예요.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지속되면서 예방 차원의 제품들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제에 대해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뭐 재상승 구간이다, 끝물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특히 종일 SK바이오팜 이야기로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현재 그 SK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많은 판단들이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간의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대세 상승장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코스피 3,000, 4,000포인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환율이 좀 밀리지만 저는 달러 인덱스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맞춰서 관련 뭐 제조업이나 바이오주나 덩달아 조금은 어느 정도 국내 특히 아시아 쪽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래요. 제약바이오주의 국내 증시 주도할까? 이게 현재 사실 그 옛날 몇 년 전에 이뤘던 붐 이후에 새로운 코로나로 붐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SK바이오팜을 통해서 한 번 더 큰 붐이 날 수 있었는데 약간 불안하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서 더 따라가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저평가된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많이 돌았던 종목이다 하면 대한약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바이오와 제조업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진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어떨까 그런 업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을 같이 영위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진단키트 종목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 또 예를 들자면 뭐 손 세정제 만드는 업체나 마스크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업종들 종목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있어서는 바이오주들이 많이 비싸서 따라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장의 주도주로서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다면 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을 같이 백신만 개발한 회사를 무조건 볼 게 아니라 제조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회사나 꼭 바이오와 제조업이 합쳐진 일을 하고 있는 회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니까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종목들이 2분기의 실적 이런 장세에서 시장을 이끌 것이고 그다음 3분기, 4분기 올해 시장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해주셨고 이번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중국 한한령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터주 비롯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굉장히 네. 들썩였잖아요. 급등이 나왔다가 또 반락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 소비주를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편차는 좀 있어요. 어느 종목을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저께인가 이번 주 초에 한한령 해제 뉴스 나왔습니다. 뭐 관련 뉴스 인해서 완전 모든 종목들 그러니까 화장품주 급등 나오고요. 엔터주 급등 나오고요. 뭐 여행주들도 단기 좀 반등이 나오긴 하고 뭐 호텔이나 면세점 그냥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이끌었습니다. 첫날 그랬고 다음날은 하락을 했지만 어제 상승 주고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엔터주 쪽에서는 뭐 SM이나 YG나 JYP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한령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 근데 화장품주들은 반짝 오르고 조정이 나와서 여타 좀 엔터주들 대비해서 조금은 재미없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우선 현재로서는 이런 고민을 해봐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한한령 관련 국내 이제 뭐 엔터 화장품 다 이런 종목들 업황들을 그간은 너무 안 좋게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슈가 터지고 연말 올해 안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와 맞춰본다면 지금부터의 시점 자체, 포지션 자체를 매도 포지션으로 강하게 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상승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포커스는 이 관련 업종들을 이런 움직임이요. 천천히 움직이거나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모습을 이런 모습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당연히 시장의 대표주들을 담아야 될 텐데 SM 같은 경우나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좀 많은 이슈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고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던 120일선 돌파를 오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YG 마찬가지고 JYP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힘든 모습이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 완전 눌려서 그냥 게시판만 가보면은 나 죽겠어요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는데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네, 더 이상 사실 기관들이나 외인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이상 아래로 던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겠다 언제 뉴스에서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지금 시장은 기관이든 외인이든 관련주들을 매수해서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먹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이 관련주들을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씩 매수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아, 뭐 연말 안으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고 하니 관련 이슈로 큰 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종목 천천히 보시면서 조정 때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대세는 언택트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 흐름 좋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강한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거라고 네. 보시나요? 이 종목들은 사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계속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 마찬가지고 카카오의 행보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면서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다음을 먹고 그 다음에 최근에 눈에 좀 몇 년 전에 일인데 로엔이라는 회사를 먹었잖아요. 멜론이라는 음악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다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를 통한 네, 회사의 성장 속에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계속 커가는 거예요. 카카오도 뭐합니까? 네, 카카오 뭐 뱅크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시장의 쇼핑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쉽사리 꺾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과연 많은 곳에서 쇼핑을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마스크에 대한 인식을 하겠지만은 쇼핑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잘 개발이 돼서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되면서 당연히 편해지는 시점 자체가 내년 중반으로 보거든요. 그때까지 이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언택트 굉장히 많습니다. 엮으면 다 언택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대표주들을 말씀드리자면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우상승하는.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는 또 언택트 맞춤 뭐 클라우드 시장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야, 이래저래 네, 계속적인 조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계속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언택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대가 될 거고요. 그냥 바이오에서도 제조업 섞여 있는 그런 또 업종들도 시장 깔고 가는. 그러니까 사람들 몸에 스스로 그냥 배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문화가 돼버린 그런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이냐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도 많이 급등해주고 오늘도 상당히 대형주지만 많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조정은 있지만 계속적인 우상승은 변함이 없어요. 매매 대응을 하실 때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수익 내시는 게 좋아요. 수익을 내신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난 너무 바빠서 좀 대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그냥 느긋하게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코로나 같은 시장의 심각한 문제, 그렇죠? 뭐 아주 뭐 미중 무역 전쟁에 심각한 전 세계적인 타격이 입을 것 같은 아주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종목은 계속 네.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종목들 편안하게 카카오 네이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겠고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갑자기 3, 4% 급락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기회는 오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시다가 그 포인트 맞추셔서 꼭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소부장 이야기 해볼게요. 정부가 소부장 2.0 전략 추진한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소부장 관련주는 얼마나 상승할 거로 보시나요? 네, 관련주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내 거는 관련주인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까? 바이오도 소부장 관련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본 이후에 어떤 정책들 나와주면서 일본이 사실 국내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벌어지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국내 기업들 삼성과 함께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준비해봤는데요. 불화수소랑 그다음에 감광액이랑 그다음에 플로린 폴리이미드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정책적인 이슈에 맞춰서 국가적으로 미는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서 밀어주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자, 우선 그 불화수소 관련 종목을 볼 텐데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입니다. 네, 지금 뭐 정지돼 있는 것은 나쁜 이슈는 아니고요.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고 분할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주가가 계속적인 우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과감한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향후 커지는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 역시나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해서 이 전가로 올려놔서 아직은 상승이 안 나왔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대에서 충분히 많은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들어가셔서 뭐 9,000원 이상까지 흐름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인데요. 관련 탑픽 종목을 좀 보자면 동진 세미캠이 많이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상당히 조금 이슈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요즘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검색해보시면은 와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하고 싶으실 정도로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 다 좋은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 흐름은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보실 건 아니고 천천히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차트를 좀 잡아주신다면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너무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2만원, 2만 3천원 정도 구간대가 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올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현재 구간대 따라가시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종목 항상 하락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락의 자리가 있었고요. 큰 폭의 하락의 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오늘 시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꼭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또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린 폴리이미드 관련 탑픽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이 종목은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PI 첨단 소재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은 정말 좋은 것 같아. 회사를 보니까 회사가 더 성장할 것 같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2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인양행은 사실 너무 많이 좀 급등을 하긴 했어요. 최근 요즘 들어서 주가 포인트가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간 이후에 조정폭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매수를 더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성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은 네,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이 현재까지의 지표들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큰 폭의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잠정치 실적 발표를 하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을 이끌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IT 관련주들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은 네 어떻게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네 뭐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움직일 거예요. 그다음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 바이오 관련해서 좀 상당히 저는 봐야 되는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이오랑 제조업이랑 이렇게 합쳐진 이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 종목이 있지만 한국알콜이라는 좀 종목을 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알콜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알콜 회사입니다. 여러분 손세정제 어딜 가나 다 있죠? 그렇죠? 어디 가도 다 퍼져 있어요. 진짜 다 있습니다. 집에서 다 쓰시잖아요.
아마 한국 알콜의 제품을 한 번은 써보셨을 겁니다. 2분기 코로나 맞춰서 정말 많은 수혜를 거뒀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 한국 알콜이 소독제를 만들고 쭉 가는데 장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실적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3천억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1분기에 벌써 1천억 가까이 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3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160억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소독제 못 샀던 시기 아시죠? 2분기입니다. 약국에서 못 팔 정도로 물건이 부족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본다면 2분기 실적은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네, 예방하는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세균이 없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됐다 하더라도 항상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러니 매출이 여기서 하나 레벨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주가가 계속 어떻게 해요? 네, 우상향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분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재밌는 점은 이 회사가 사실 시입이나 증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배당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오늘 좀 많이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성장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좀 보시고 조정 나올 때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 아닐까 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과 관련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제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이제 마감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요일 오후 지금 이 시간 매수 포지션으로 추천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국면에서 주말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두 부분을 좀 유념하며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양호한 실적 중심의 저평가주 위주로 드려볼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 3사 중 브랜드 파워 면에서는 조금 뒤처진 약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1인 가구들을 겨냥하고 영화관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까 합니다. 컨슈머 홈 사업이라든가 유플러스 모바일 TV와 같은 그쪽으로 매출 증대 기대감이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레플렉스를 접속할 때 LG유플러스를 통해서 접속할 때 다른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화질 면에서도 그렇고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후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이 종목을 또 보니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내까지 수급 상황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 아주 단기간이지만 뭐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 횡보 후에 최근에 들어왔던 기관 자금들의 수급이 깨지지 않는 한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을 짧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플러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름 그대로 아연 재련회사, 종합 빛철금속 재련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2분기 및 하반기까지 양호한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감의 배경으로 보면 최근 달러 약세와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으로 인해 아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더불어 최근 금값의 상승도 실적에 보탬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의 총 매출 중 20% 이상, 23%가량이 귀금속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금값 상승은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이 기업을 보실 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일선의 주유소들이 덩달아 빠르게 기름값을 올려서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져도 기름값은 그에 비해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금값의 상승은 이미 회사가 확보해 놓은 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국제유가가 상승했을 때 주유소가 이득을 더 많이 보고 최근 금값의 상승에서 귀금속 매출 고려아연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미 3거래일째 강한 기관 수급이 이어지다가 오늘에서야 연기금에서 조금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가 깨졌다고 보이지는 전혀 않고요. 현재 차트상 굉장히 바닥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45만 원까지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45만 원까지는 오르내리면서 수급이 깨지지 않는 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33만 5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가공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가 변경이 되었는데 옛 이름이 SKC 코롱 PI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더 친숙한 기업으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이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도체 연성 회로 기판이 사용되는 곳에는 이 필름이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뭐 폴더블, 플랫더블, 휘어지고 접히는 휴대폰 액정에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은 폴리이미드 필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도 제가 목표가를 3만 5천 원 집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 접근으로는 제가 글로벌 기업 1위라고 말씀드렸던 세 번째 종목인 PI 첨단 소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모든 종목들도 수급과 실적, 차트상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인데 변동성 확대만 유의하셔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오늘 세 종목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수급과 추세 저평가주로 따라가시겠다고 하면 오늘 세 번째 종목 PI 첨단 소재의 접근이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 PI 첨단 소재 꼽아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허반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바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